네,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창작본부장 이윤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의 및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12번째로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고 패널 분들은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23년 계획과 24년 방향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오니 플로어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 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공연예술 부장의 업무 보고 후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패널로 나와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현장 우리 대국민 업무 보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업무 보고는 그동안 저희가 사업 보고회라든가 사업 설명회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예술문화예술위원회와 자리를 했던 경우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올한해 동안 진행될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업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또 아울러서 내년 사업 계획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의견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년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족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3년을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하고 오늘 대한민국하고의 위상은 정말 천양지차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197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소득을 찾아보니까 1인당 약 300불대예요. 근데 지금은 3만 불대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외국 원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엿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렇게 먹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은 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원을 만들고 문화예술 진흥 기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고 그런 것들이 거름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 속에서 문화 강국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우리 문화 예술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뮤지컬은
그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이 없는 그러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했던 적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진흥법 이명시봉이 만들어지고 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이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그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일단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 이어서 가감없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온라인으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 뮤지컬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공연예술부 홍승욱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뮤지컬 분야 예술인들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현장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예술위원회 공연예술 부장 홍승욱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로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가운데에서 공연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주요 기능적 역할과 사업들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 23년도 정기공모 때 발표되었던 저희 예술이 주요 사업 개편 방향 그리고 이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술위가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말까지 그 중기재정소요를 편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24년도에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기관 중에서 창제작 지원과 창작 기반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의 규모는 516억 정도이고요. 그 중에 공연예술 분야는 295억 규모로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신진 예술 인력 육성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예술 인력 육성 사업이 326억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예술 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49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공연을 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이 197억 규모로 연간 지원이 됩니다. 저희 이웃이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는 예술 작품의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22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이 연간 187억 원 규모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133억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됐고 향후에 추가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 기금을 통해서 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 사업과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지원, 아트마켓 추진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문예관연합회는 문예관을 거점으로 해서 예술위와 함께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서
7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공립을 제외한 순수 민간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97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연간 191억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한 광역문화재단의 경우는 예술이와 유사한 사업 구조와 내용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이보다는 조금 더 작은 예산 편성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투융자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아마 6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체부 산하에 있는 여러 공연장 또 국립극단과 같은 공연 그 단체에서도 그 직접 기획 제작하는 사업의 유형들이 있는데 오늘 해당 자료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네, 23년도 문예 기금 사업의 주요 개편 사안들입니다. 저희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세분화된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을 되게 찾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창작 과정을 지원 사업에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창작의 과정 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연간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였고요. 세 번째로 창작 활동의 우수한 성과가 지원 사업 안에서 연결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술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작 기반이 열악한 지역활동예술단체가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지역균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에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술의 좀 물성을 벗어나고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연을 확장하고자 영화관, 온라인을 통해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을 기조로 23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5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술이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인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인데요. 본 사업의 목적은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6개 분야의 우수한 창작 공연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첫 번째 창작의 과정에는 공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조사 등 사전 연구 준비 지원과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를 쇼케이스까지 제작할 수 있는 기획 및 사전 제작 과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극,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는 정산하지 않는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대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통상 창작 산실 사업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본 공연 제작을 위한 올해 신작 사업이 있습니다. 1차 서류, 2차 인터뷰, 3차 실현 심의 단계를 거쳐서 연간 30개 내외의 신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그 다음에 CGV 네이버와 협력해서 영화관 상영과 네이버 실황 중계를 위한 간접 지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작품들이 좀 더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홍보도 추가적으로 함께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원 사업의 규모들은 대체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형태를 띠면서 아래에서부터 쭉 경쟁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우수한 작품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단계 사업별 지원 규모입니다. 연간 약 56억 5,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연간 선정 건수는 240여 건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창작의 과정에 50여 건, 사전 제작 과정에 62건,
그리고 신작의 약 50건, 네, 후보의 한 50건, 그리고 본공연의 약 30건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본 공모 사업들은 창작 뮤지컬의 경우는 작가, 작곡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매칭해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2,000만 원씩 5개의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중에서 창작 뮤지컬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를 별도로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뮤지컬은 현재 약 11억 7,600만 원 정도, 연간 37건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과 미술, 그림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미래 관객 개발 그리고 예술 향유를 통한 교육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 있는 목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분야가 공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 간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프로듀서 등으로 구성된 창작협력단이 사업기관 선정단체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선정단체는 교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작품 활동과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이어서 레퍼토리화를 통해서 지역까지 작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들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창작의 과정 29건에 대한 4억 1,500만 원, 그리고 발표 지원 23건에 대한 9억 500만 원, 그리고 창작 협력단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8천만 원 규모입니다. 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단체가 자기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 처음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단연간 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가 매우 컸고, 또 이에 반해서 선정된 단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되어서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22년 2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였고요. 그래서 약 17억 5천 정도의 예산 증액을 어렵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예산을 각기 배분하고 별도의 트랙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와 사업별로도 2억과 1억이라는 정액 지원으로 단체가 계획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미션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단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제교류, 프리프로덕션, 레퍼토리 활성화, 그리고 운영비 일부 거의 모든 예술활동이 지원됩니다. 다만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와 참여하는 예술가에 대한 권리 보장, 그리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70억이고요. 수도권 30개 단체, 그리고 비수도권 16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분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의 3개, 비수도권의 2개 단체가 선정되어져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입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가 직접 주최 주관하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민간예술단체가 주최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은 지역으로 이양된 죄송합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과의 유사성과 과거 주요 예술제 사업은 또 국회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방식이 19년도에 완전 공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현실도 있습니다. 이에 23년도 공모를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현실도 있습니다. 이에 23년도 공모를 준비하면서
그 공연 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그다음에 예술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제는 역사성, 지속성, 동시대성, 다양성과 전국 단위 국내외 예술가가 참여하고 이 축제를 통해 만나고자 하는 관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제야 한다라는 바람과 또한 예술인은 균형 있게 지원한다라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장르 대표 공연 예술제와 단연도 지원하는 우수 공연 예술제 총 66개 사업에 대해서 79억 5천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건수는 개최지 기준에 의하면 각각 43개, 23개입니다. 그중 뮤지컬에 대한 축제는 지금 현재 뮤지컬 어워즈 한 건만 진행이 되고요. 지원 결정 금액은 3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지원 신청에도 뮤지컬 어워즈 한 개 사업만 현재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료 지원 사업과 민간 소공연장 지원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관료 지원 사업은 공연 단체가 공연을 제작할 때 부담이 큰 대관료를 일부 지원했던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연간 15억에서 30억 정도 규모였고요. 코로나 발생 후에는 국가 방역 지침에 따른 공연 단체 피해 완화를 위해서 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억 규모로 추경 편성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3년 정부 부처한 예산이 저희가 15억 정도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술계 현장에 좀 우려가 많이 있었어서 저희가 예술위와 예술 현장이 함께 국회 문체위, 예결위 등을 방문해서 추가 편성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많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12월 24일 예결위가 예산을 편성 확정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최종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올해 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민간 소공연장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각각의 민간 소공연장의 특성화된 기획사업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예산은 9억 4천여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현재 예산이 많이 크지 않아서 지역문화재단하고 매칭 협력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시점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도 사업 추진 현황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체부와 기재부에 제출한 24년도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주요 개편 방향은 네 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단연간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 그리고 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그리고 문체부 산하 지원 기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는 당연히도 지원 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다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원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그리고 뮤지컬 분야 법제화에 따른 창작 뮤지컬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개편 및 확대가 주요 개편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시 장르대표 공연예술제를 제외하고 우수 공연 예술제에만 약 한 227억 정도의 규모의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수 공연 예술제 56억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결정 비율은 지원 신청 대비 한 2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 배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년 이후에 최근 4개년 지원 결정 현황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30%, 여전히 지역공연예술제의 결정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지역공연예술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우수한 예술제로 견인하고자 24년도에 111억 5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2억 정도 증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민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20년, 21년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지원 성격으로 자격 요건 기준 정도의 심의 완화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술 단체가 운영하는 소공연장이 약 3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140여 개, 그리고 인천 경기에 35개, 그 외 비수도권에 150여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오랜 역사성을 갖고 어렵게 운영하는 소공연장들, 그리고 시장 실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술 단체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소공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공연장과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를 위한 소공연장들도 대학로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조차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공연장의 하나며 과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모델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사성, 다양성, 우수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 등의 주요한 방향을 갖고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신작, 레파토리, 소공연장 간 연합형식의 새로운 축제 등 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단연간 정액 지원 방식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이 사업 역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 예산 배분을 통해서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간 60억 정도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한문연과 예술인은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에 약 177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문연 심의를 통해서 공연 작품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이후에 지역 문예관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매칭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문예회관은 사업 성과의 중요 지표인 객석 점유율, 관객 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의 수월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 중심으로 매칭되는 경향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인은 공연술 창작산실, 또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를 통해서 발표되는 우수한 작품들, 그리고 중장기 창작 지원 등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의 우수한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역문예회관에 배급함으로써 지역민의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초기 공연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연 특성을 좀 반영해서 신속히 연기에 지원이 된다면 예술단체가 지역공연에 투입되는 제작비 절감, 그리고 레파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심의 방식, 그 다음에 지역 문예관 예산 매칭의 비율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매칭 비율보다는 예술의 지원 비율을 높여서 반영하고, 그리고 이로써 지역 문예관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함께 저희가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중기재정소에 반영한 예산은 현재 약 50억 정도 규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K뮤지컬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지컬이 지정 장르로서 법제화되었고, 그리고 또 창작 뮤지컬 분야는 기존 창작 산실 사업에서의 창작의 과정, 뭐 대본 공모, 올해 신작과 같이 단계별 지원의 동일한 방식들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타 공연 예술 분야보다 제작 기간이 긴 점, 그리고 올해 신작 발표는 뮤지컬 산업 시장에서는 트라이아웃 개념에 좀 가깝다라는 의견, 그리고 창작 뮤지컬 신작이 창작 뮤지컬 산업 시장에서 레파토리로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별도 사업으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디어 구현 단계와 쇼케이스 등 사전 제작 단계인 창작 과정에 연간 12억 정도 규모, 그리고 신작 제작 지원에 22억 5천만 원 규모, 재공연 지원에 25억 정도의 규모, 그리고 우수한 창작 뮤지컬을 시상식과 페스티벌을 통해서 향후 시장 성공과 해외 진출의 허브마켓 기능을 하기 위한 5억 원 규모의 별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이런 3개 말씀드린 한 4개 정도의 3개의 신규 사업과 1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실행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도 예산 편성과 세부 실행 계획의 내용, 규모 등에 대해서 예술 현장과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그 재정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예술인은 예술 현장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고견들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이후에 사업들을 준비하고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의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는 이제 한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긴 합니다. 짧게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저희 오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제 공감 간다는 의견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그게 현실화된다고 할 때 음향이나 조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극장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소극장이나 대강당이 있는 중고교에서도 좀 공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홍보 같은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오준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관람료에 대한 일부 보전 같은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의견 좀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김민정 연출님과 이제 김영주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허브마켓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그런 뭐 팜스마켓이나 이런 유형의 마켓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사업들은 해외로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이제 마켓들이 그렇게 예경은 운영을 하는 게 맞고, 그 기능은 현재에서는 예경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게 창작되어지는 창작 뮤지컬들이 있는데, 사실은 홍보라든가 전략적으로 더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이 왜 알려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하에서 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은 최근에 그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은 붐업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뭐 예를 들자면 어워즈의 형태이거나 시상식의 형태이거나 다양한 방식들, 또 다른 어떤 약간의 축제적 성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허브마켓은 진짜 판매를 위한 뭐 이렇게 그게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붐업할 수 있는 앞선 단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실효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기 앞서서 그러면 정병국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뮤지컬이 몇 년 사이에 시장은 굉장히 커졌지만 한 장르로서의 위상 확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 오늘 토론에서 이제 업무 보고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들이 그 경계선에서 그 위상 정립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장르든 간에 그 잘 나가는 부분에 그 이렇게 지원을 하고 붐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위 말하는 순수예술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 명실공히 뮤지컬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 중에서도 이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 장르에서 왜 뮤지컬까지 지원을 해야 돼서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들게 만드느냐 하는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뮤지컬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르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극을 하던 사람이 뮤지컬에 그 출연할 수도 있고 성악하던 사람이 뮤지컬에 출연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것 모든 장르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그 분야이다 보니까 그 이 뭐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뭐 여러 가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같은 뮤지컬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에 잘 되는 것 해외 작품들 갖다가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한계가 올 것이다. 결국은 그 뮤지컬 내에서도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우리의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장관을 할 때에 또 국회에서 문방위 위원을 할 때에 K-POP이 막 뜨고 있을 때 초기에 K-POP이 많은 이런 세미나를 해보거나 토론을 해보면은 K-POP이 계속 갈 거다. 계속 가지 못하고 곧 끝날 거다. 이런 의견이 양분이 됐어요. 곧 끝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K-POP이 너무 단조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식상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음악의 그 장르들을 더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편식이 되지 않도록 클럽의 클럽 문화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디밴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럼 인디밴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K-POP이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차적으로 더 적어해서 세계적인 그런 주목을 받는 그 상황이 됐는데요. 저도 K-뮤지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외 뮤지컬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 대형 기획사나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시장을 넓혀놨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부족한 측면들이 많다. 우리 시장을 우리가 또 세계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뮤지컬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논의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희들이 그 뮤지컬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은 무엇이냐? 그것은 대기업들이나 대형 기획사에서 그 시장성이 없어서 손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창작 뮤지컬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단계적으로 인력들을 그 이제 양성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이제 이 허브 마켓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세계 시장으로 가는 마켓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만들어진 창작물들이 그 다른 그 이 기존의 큰 기획 대형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눈이 띄게 만들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뮤지컬이 편식이 되지 않도록 창작물을 통해서 우리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장르 간의 영역 다툼을 저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함께 그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정부에서 이 기관이나 정부 그 책임자들은 당장 내 임기 중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투자를 해서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으로 보면 그 이 산업 쪽에 이제 자꾸만 쏠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기초 순수 예술 쪽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이 결과물이 그 공연을 해도 그 수지가 안 맞고 또 공연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팬덤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자꾸만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묵묵히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예산 당국으로부터도 역시 관심을 못 받게 되고 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산 당국자가 저한테 집적한 건 아니지만 그 예술인 한 분이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와서 흥분을 하시면서 막 분노하시는 걸 들었는데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 예술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지금 인풋을 해서 당장의 아웃풋을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0년 전서부터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차분차분히 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문화산업도 이렇게 융성해질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그 왜 그 뮤지컬을 한 장르로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가 하는 그 정신을 잘 살려가지고 잘 지원해서 그야말로 더 그 K뮤지컬이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들 현장에 함께 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참여는 직접 참여는 못하셨지만 온라인상으로 함께 의견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 업무 보고는 아르코 예술기록원에 대한 내용으로 3월 15일 3시에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시어터 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